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스태핑을 중단한다 라는 대통령실의 속보 자막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용산 출입 기자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멈춰선 증문 즉답.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도어스태핑을 했습니다.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조금 전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원거리 도어스태핑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뉴스 속보 이후에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뭐 이럴 거면 도어스태핑 왜 시작했냐라는 취지의 반발과 비판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조금 전 출근을 하면서 원거리 도어스태핑을 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둔채 거리두기 도어스태핑은 괜찮다. 즉 도어스태핑을 접는 게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과시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 라고 매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와, 이 환호성의 의미는 뭔지 조금 전 라이브 윤 대통령 출근길에서 예상치 못한 원거리 도어스태핑, 거리두기 도어스태핑 그 장면을 돌직구쇼가 발빠르게 담아봤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막도 못 달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청사에 들어오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며 이 정도로 도어스태핑 하시는 건좀 어떠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하고 들어갔다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그제?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 내가 어제요 질병 통장하고 그리고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또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 어제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좀 주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이 늦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어? 언제까지? 나중에... 내일도 네. 하실 거예요? 이거야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좀 괜찮아 지금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자, 상당히 흥미로운 돌발 변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생한 겁니다. 발빠르게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지금 전해드렸고요. 윤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도어스태핑을 가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원거리에서 기자들과 크게 즉문즉답을 가진 겁니다. 당연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총리 중심으로 중대본 회의가 오늘 열리고 전반적인 기조가 발표될 거다라는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고 기자들이 내일도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뭐 안 될 게 뭐 있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도어스태핑 질문이 허용되자 와 하는 환호성도 터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던 결정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도어스태핑을 잠정 중단이었어요. 용산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무려 11명이 기자실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죠. 기자단 확산세가 위중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했고 청산의 방역 수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드리드 방문 당시 현지나 기내에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정확한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도어스태핑 잠정 중단한다.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경호처에서 강하게 건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도 받아들인 거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 물어보세요 라고 원거리 도어스태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개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박정호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네. 지난 대선 기간에서도 참모들을 중심으로 후보 시절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대선 일정이기 때문에 중지 없이 쭉 강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는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의 우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건데 지금 기자실의 기자들이 11명 확진이 됐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실은 오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어제 대통령실의 그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세게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침에 하시는 바람에 김이 좀 빠졌는데요. 아, 오늘 원래 세게 돌직구 하려고 준비했는데. 네. 어제 대통령실의 판단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비일하게 오해를 분명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코로나 기자실에서 확진 때문에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도 중단할 뿐더러 사실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 취재 풀 취재라고 하죠. 풀 취재의 규모도 굉장히 줄이고 대변인의 브리핑도 서면으로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그 대통령실의 용산의 기자실이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그럼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마스크 쓰고 오늘처럼 원거리에서 이런 상황이라 직접 말씀을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기자실에 지금 1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당분간 도어스태핑을 좀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제 민주당에서 비난했던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국민들의 이런 오해도 없었을 텐데 굳이 저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중단해버리니까 당연히 뭐 지금 지지율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어제 대통령실의 판단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 대통령이 저렇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와대를 벗어나서 용산으로 간 것. 그다음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도어스태핑을 시작한 거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무언가의 권위를 없애버리자는 업적일 수 있거든요. 시그니처인데. 그거는 계속 이어가야 되고 이후에 혹시 그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기자단하고 얘기하면 좀 조정하면 되잖아요. 어제 들어봤더니 대통령실에서 우후죽순적으로 아침에 한 5, 60명 되는 기자분들이 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럼 기자단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뭐 주요 대표 질의를 한 대여섯 개씩 한다고 기자단에서 그건 조금 조정을 하고 청와대는 또 뭐 아니 대통령실은 뭔가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오해를 예.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춘추관장과 대변인 출신의 박정호 의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는 발언.